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헌금 생활이 영 아닌 것이죠.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나를 잡고 야 이거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성도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 여인이 듣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주일에 낳은 달걀은 모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매주일 수백 개의 달걀을 이제 11조로 드립니다. 그러나 두 주가 가고 세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점점 달걀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주일입니다. 단 하나의 달걀도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고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다시 불렀습니다. 성실한 11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듣고는 대답을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닭들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알을 안 낳겠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만약에 나무에 비교한다 그렇다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데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 하루 종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안식교 또는 일부 이단 종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일요일, 썬데이, 이 일요일은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 선가드,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아닌가? 현대교회가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한 것은 이방 종교와 혼합한 배교적인 모습이다. 거긴 구원이 없다. 다시 금요일 안식일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럴듯한 말같이 들려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보면 이해 부족에서 온 아주 잘못된 소견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를 6일 동안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혼돈이었고 이건 완전히 무질서의 카오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온 세상을 온갖 종류의 생물이 기뻐하고 춤추고 그 푸르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그리고 기쁨의 날 안식의 날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창조죠. 그 거룩한 노동을 다 완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곱째 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날, 그리고 피조물이 드디어 창조주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의 영광과 피조물의 기쁨이 안식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안식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창조의 사역이 이제 완성됐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을 통해서 우리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나의 모든 평안과 내 삶의 안식은 오직 그분,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만 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구약 시대는 창조의 완성에 대한 기념으로 금요일부터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 즉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그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심을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이 땅 가운데 맛보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요일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 안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나 일부 이단의 주장처럼 기독교가 타락했다, 배교했다, 혼합주의다, 이건 성경과 신학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안식일인 이 주일을 지켜나갈 것이냐,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함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함으로.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 오늘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단순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대 서사문학에 율리시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율리시즈는 모험가죠. 영웅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뱃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들이 살고 있는 바위섬이 있는데 어느덧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사이렌들이 노래를 한다. 그런데 그 노랫소리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듣다가는 어리 빠지고 그만 노를 다 그 바위섬으로 적게 되어서 그 섬 근처에 아주 조류가 빠르니 거기 휘말려 들어가고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모든 배들이 다 파손되고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리시즈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생각합니다. 나를 꽁꽁 묶어서 돛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밀랍으로 귀를 밀봉을 하게 합니다. 가다 보니 드디어 사이렌이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나 매혹적인 노랫소리예요. 율리시즈가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미치겠습니다. 그 매혹적인 노랫소리에 그가 심취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저리로 가야 된다. 이놈들아, 저기로 노를 안 짓고 뭐하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질러요. 그냥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머지 부하 선원들은 다 밀랍으로 귀를 다 봉해버렸기에 그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고 자기들의 대장인 율리시즈가 저곳으로 가자라고 외치는 고함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는 무사하게 그 지역을 벗어나 항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이렌들의 노랫소리가 너무 매혹적이고 그 온 세포 하나하나마저 다 사로잡은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이었기에 율리시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악몽에 시달려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배 하나가 사이렌이 노래하는 근처를 지납니다. 선원들은 금방 노랫소리에 매혹돼서 자기도 모르게 어리 빠져서 노를 저어 그곳으로 다 배가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류에 휩쓸리고 이제 암초에 배는 깨져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선원 중에 최고의 당대 음악가 중에 하나였던 올페우스가 수금을 드르릉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올페우스의 노래는 사이렌들의 노래보다 월등히 훌륭합니다. 그제서야 사이렌들의 노래에 어리 빠져 있었던 선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다시 배를 바깥으로 저어나갑니다. 그래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의 두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밧줄에 꽁꽁 묶이는 바람에 사이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피했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리는 율리시즈, 그는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크리스천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마침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간호사가 들어와서 여느 때처럼 혈압을 재고 맥박 재고 뭐 하여튼 체온 재고 다 하는데, 그날따라 이 안식일 따라 이상하게 옆에 아랍 여자 간호사를 대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재고 나서는 종이에다 그걸 이제 적어야 돼. 맥박이 몇이고 체온이 몇이고. 자기가 안 하면서 그 아랍 여자 간호사에게 맥박 몇, 체온 몇 하면서 그 아랍 여인이 적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시간이 됐을 때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 글로 적는 것은 장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아랍 여자는 괜찮습니다. 저건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 아랍 여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도 주의를 율법적으로 지킨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차를 타고 교회 가면 그러면 주의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걸어가지고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아, 이 믿음 좋은 거야. 혹여나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는 분들 보면 저거 믿음도 없는 거, 저거 안식일 범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했던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멀뚱멀뚱 가족들끼리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러다가 아빠가 잠깐 자리를 보면 애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TV 켜가지고 보다가 그냥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주일이 기쁨의 날이요, 참 축제의 날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때워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매여있는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주일의 모습.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결코 생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룩은 나로부터 생길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거룩은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의 근원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뭐라고요?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의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주일에 긴밀하게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뼈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예요. 예배. 예배. 집중적으로 이 시간을 빌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집약적으로 교제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주일을 지키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하루 종일 장사 접고 사업 접고 학생은 공부 내려놓고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면서 이 봉사 저 봉사 사역하면서 그렇게 몸이 열이 되도록 뛴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거룩의 집약적인 시간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일 성수,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물 건너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분명히 봤어요. 이등병 때는 겨우 혼자 이제 교회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상병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군대 생활해서 말도 통하고 먹혀들잖아요. 그때부터는 고참들에게, 중대장님에게, 우리 하급기수들, 이등병, 신입들 교회 데려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로 그때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너가 전도사였지. 그래, 오케이. 그래서 갓 들어온 이제 신입 부대원, 그 6주간에 그 훈련 받고 나서 들어온 그 부대원들, 얼마 안 되는 이등병들, 나하고 군대, 이 부대, 교회 같이 갈 사람 손들어, 내가 데려가겠다. 많은 수가 손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젊은 20대 초반에 그 청년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고 그 중에서 하여튼 교회 어렸을 때 나갔던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자유가 박탈당하고 어머니 해주는 밥이 아니라 그 맛없는 군대 밥 먹고 그렇게 정말로 즐겁게 지내던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그렇게 참 6주 동안 고생하고 너무너무나 충격도 받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자기 어렸을 때 갔던 교회, 군대 오기 전에 갔던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갈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 엄마가 오리 새끼들 데리고 가는 것처럼 쩌르륵 서가지고 부대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얼굴들을 딱 보면은 하나같이 눈물을 줄줄줄줄줄줄줄줄, 콧물 줄줄줄줄줄줄. 찬양 부르는 게 옛날에 그 찬양 부르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던 신병들이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6개월, 1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하고 같이 교회 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엔 겨우 두세 사람 정도. 다 재밌는 TV 오락 프로그램 그때 휴일을 맞아서 보는 거예요. 빨래 밀린 거 그때 하는 겁니다. 족구하면서 그때 운동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 거기에 다 정신 팔렸어요. 얘는 몇 달 전만 해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갠데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율법주의적이고 관성에 매여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뿐 감격을 놓쳐버린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깊이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든든한 뼈대를 세우고 나서 주일 하루를 사역과 봉사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 자신을 던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흔들렸던 내 신앙이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도전을 받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분처럼 나도 해야 되지 않는가, 또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을 받고 나아가 전도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주일 성수의 모습을 지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려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항목 정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뭐 거의 100%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내가 그것 했으면 나는 오늘 잘한 것이고 내가 못했으면 난 못한 것이고 저 사람 그거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아닌 것 같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큰 관점,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가리는 일일까? 오늘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복음의 확장을 열어놓는 길인가? 닫아버리는 모습일까?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준을 따라 우리는 행할 때에 율리시즈를 얽어매고 있던 그 밧줄,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아름다운 것, 그 올페우스의 노래와 같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진정한 주일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일을 통하여 안식을 평안함 가운데에 내 영혼에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를 향해 다시 한번 충전되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일 성수의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최선이 주일 성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최선이 주일 성수를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라, 하지 말라, 항목 정하고 딱딱딱 그거, 율법주의의 위험이 이건 뭐 거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에게 반드시 주일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항목으로 정해주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익을 위한 일, 나의 이익을 위한 일. Stop.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는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쉬는 거죠. 장사하는 분 장사 문 닫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가 일이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 주일에 멈추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을 멈추는 거죠.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의 이익, 나의 사익, 나 자신을 위한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공의 유익과 선을 돌보는 일마저 멈춰버리는 것을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분이십니다. 긴급한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나 안식일 지킨다, 주일 지킨다 하면서 그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버스 운전기사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 지킨다 해서 운행을 내가 포기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주일에 그 버스 타고 교회 올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 어떻게 드리고 그 버스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주일이라고 출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셔서 큰 유익을 끼쳐주셨던 박종순 원로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이러한 상담 내용을 게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남자 요리사분과의 상담 내용이었어요. 이 요리사분이 레스토랑 취업을 위해서 셰프하고 면접을 했답니다. 나 주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했더니 주일에 웨딩이 있던지 큰 연애가 생기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고 싶은 레스토랑을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박종순 목사님 아주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때 박 목사님 대답한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그 레스토랑을 포기한 이유가 순수한 신앙 때문이라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대우나 여건이 약하더라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식당이 탐내는 유능한 셰프가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주일 성수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인격과 삶, 재능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꼽히는 실력의 셰프, 거기다 인격과 삶까지 고가의 평가를 받는다면 일할 곳과 부르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경우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갖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일은 교회로라는 표지를 내걸고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중략하고 평양시내 그리고 황해도 소래는 주일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철시하는 교인들 때문에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옛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재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일 동안 정말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애쓰고 각고의 노력을 그렇게 힘쓰고 그래서 인정받고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치열했던 한 주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 하루, 나머지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내고자 할 때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위로와
새로운 영적 충만함으로 나머지 한 주간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객은 왕이다,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이 말도 이 존 워너메이커가 만든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죽으림 다해서 일하고 돈을 모으고 그거 투자하고 또 일하고 투자하고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그가 유지했던 삶의 철칙이 있어요. 주일이면 사업 접고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그 고향교회 수십 년을 섬긴 그곳에서 이번 주에도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벗어놓은 그 냄새나는 신발을 이 갑부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그의 고결한 인격, 신앙과 삶이 어긋나지 않은 한결같은 그의 모습을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존경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이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해주세요. 그때 사양을 합니다. 이유를 묻자 대통령님,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으로 활동한다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반드시 수십 년 동안 제 고향교회에 내려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이 약속을 해요. 워너메이커 씨, 내가 당신에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당신 장관 재직하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당신 고향교회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장관직을 수락하고 그 수년 동안의 장관 기간 동안 주일이 되면 비행기 타고 반드시 그 고향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말씀 가르치고 냄새나는 신발 제자리에 놔주고 그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그 내각에 책임될 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워너메이커 씨처럼 정말 우리 정부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예배 가운데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석구석 요직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그러한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신체적이고 우리 건강상의 구조에 있어서도 6일이라고 마지막 7일째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소련 공산혁명은 무신론 혁명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원수예요. 아편이에요. 말살해야 됩니다. 레닌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낸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것이 아니라 7일 일하고 하루만 더 일해라. 그리고 8일째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련이 그렇게 굴러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생산성이 무려 30%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30%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당황을 한 레닌이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럼 이제는 앞으로 땡겨라. 그래서 5일을 일하고 6일째 쉬게 만들었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래도. 할 수 없이 통탄의 한숨을 쉬면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원위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팅해 놓은 그러한 구조,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밤에 아무리 잠을 잘 자도
그 일주일 총량을 딱 계산을 해보면 6일 동안 낮에 일하면서 잃은 산소량, 이게 밤에 자면서 얻는 산소량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세포가 약해지고 몸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럴 때에 7일째 하루를 느긋하게 쉬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그 6일 동안 부족했던 산소량이 쭉 끌어올려져서 결국 동일한 산소량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 내내 일하면 사람은 몇 달은 버텨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한 이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주일 성수의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달력에 일요일, 썬데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오는 날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빨간 글씨는 신호등의 빨간 등처럼 멈춤 표시예요. 멈춤 표시. 이날만큼은 너희들은 너희의 일상적인 삶과 너희의 유익을 위한 일을 멈추고 전심을 다하여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또 예배의 영적 충전을 하라는 날이에요.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주일을 잘 섬기는 나라들 보십시오. 오늘의 선진국들이죠. 그냥 선진국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 나라가 가득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던지 특별히 주일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다 망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주일에 영국을 침공했다가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웰링턴 장군에게 완전히 격퇴를 당하고 패망해버리잖아요.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을 하고 전쟁을 겁니다.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핵폭탄 맞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패전국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우리 남한을 침공했다가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헐벗고 노예국가, 가장 비참한 수용소 군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잠깐 멈춘 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사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전적인 그러한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영국의 에릭 리들. 그는 중국 선교사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육상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를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주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는 영국의 경주란 경주는 그가 다 휩쓸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100m 달리기. 그는 강력한 100m 우승 후보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경기 일정이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감독이 들고 온 그 용지에 보니까 하필이면 첫 예선 날짜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에게 선언을 합니다. 나 주일에는 경기 뛸 수 없습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영국 전체가 그때부터 금메달 원해가지고 대표선수로 보냈더니 주일날 경기라고 뛸 수 없다라고 하니 에릭 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다 날리기 시작합니다. 신문이란 신문 헤드라인에는 전부 다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렸다, 편협하고 옹졸한 그는 그런 신앙인이다, 비난 기사가 온 신문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 경기 시간에 그는 꿋꿋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온 세상이 나를 비웃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가 빠진 채 1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동료였던 영국의 해롤드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그 딴 금메달의 기록은 에릭 리들의 평소 그 기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기만 했으면 금메달 목에 거는 거였는데, 그러나 그는 입 다물고 자기의 동료 해롤드의 우승을 축하를 합니다. 그 후에 에릭 리들은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가요. 거기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에도 출전을 선언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m 선수와 중거리인 400m는 이 체력과 구조 자체가 달라요. 100m는 폭발적으로 달려나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게 체력이 급감을 해버립니다. 안 돼요, 안 돼. 거기에다가 이미 400m에는 전 세계적으로 400m에 유명했던 금메달 후보들이 벌써 예선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이미 세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무도 이 에릭 리들이 400m에서 선전할 것이다 예상을 안 해요. 결승전 날 에릭 리들은 그 총소리와 함께 신들린 듯이 뛰어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첫 번째 코너를 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에릭 리들 저 속도로 계속하다간 도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릭 리들 죽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뛰고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결국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그가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에릭 리들이 400m 경주에서 우승해서 친구들이 목마 태워주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100m에 나갔다면 영국은 육상에서 100m 하나 건졌을 겁니다. 금메달. 400m 그는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주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포기했어요. 그리고 200m 나가고 400m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400m 금메달 따고 자기의 동료가 두 번째 100m 금메달 따는 영국이 또 하나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쾌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갖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릭 리들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 오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에릭 리들의 선명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날을 지키고 거룩하게 여길 때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역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 성수의 신앙 굳게 붙잡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날, 이 날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고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타협을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들 이 날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며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안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